사람들은 저희한테 무언가 신기한 걸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이번에도 정말 흥미로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공돌이 용달님이 만드셨던 중력을 거스르는 구조물 텐세그리티를 대형 사이즈로 만들어달라는 것이었죠. 텐세그리티란 실제 물체가 공중에 마치 떠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주는 아주 신박한 구조물인데요. 이걸 대형 사이즈로 만들어달라는 재밌겠는데요? 그래서 개구리 직접 만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치킨님! 네. 이거 용달님이 만든 그거잖아요. 언제 만들었어요? 심심할 때 아무도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와 진짜 완전 뚝딱 만드시네. 저희 댓글 보니까 이거 크게 만들어달라는 댓글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도 그 댓글 보고 예전부터 이거 보자마자 이거 크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아 이것도 크게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버니어 캘리퍼스로는 만족이 안 되세요? 얼마나 크게요? 저 예전에 밸런싱 체어 만들었잖아요. 그만한 크기로. 그러면은 위에 사람도 올라갈 수 있겠네? 네. 와우. 위에 영달님도 한번 올라가게 해봐야죠. 와우, 당연하죠. 맞죠? 와우. 나 그럼 뭐로 만들어야 되죠? 기계를 좀 지탱을 해야 되니까. 네. 파이프? 쇠로 된 각파이프로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와. 와우. 강렬한 레드가 되었네요. 전시품이나 예술품으로서 활용 가치가 있지 않을까? 전시품 너무 좋은데요? 야, 높이가 어떻게 돼요? 7,80 나오네요. 이 정도? 확실히 좀 높이가 꽤 있긴 하겠다. 그러면 여기 위에 이제 사람이 올라가면은 이런 식으로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무게를 지탱해준다. 그러면 원래는 실로였는데 이번에는 뭐로 하시나요? 수술도통을 버티지 않을까요? 버텍은요? 버텍은 그래도 가운데 지나가는 수술보단 비교적 얇은 걸로. 네, 그럼 바로 가시죠. 바로 간다고요? 네. 와우. 오케이 레고. 레고. 거침 없으시군요. 와우. 저희 여기서 사야 될 게 뭐죠? 네, 밸런싱 체어 때도 썼던 각파이프인데 잠깐만요. 페라리야. 와 죄송합니다. 느끼님 촬영에 집중해주시죠. 아니 저기 페라리가 있는데 어떡하라고요. 아, 네. 저 안에 보시면 엄청 길거든요 얘가. 이걸 6개 사야 되고 뒷자리를 또 6개 더 사야 돼요. 잠깐만 왜 이렇게 많이 사요? 의자 작은 거 하나 만들려는 거잖아요. 뭐죠? 다른 게 또 만들겠습니다. 와 여러분 구글의 빅 프로젝트 기대해 와. 주세요. 얘를 통해서 이제 프레임을 융접시켜서 만들 거예요. 볼트와 너트를 겟. 와우. 생각보다 들어가기 굉장히 힘드네요. 아, 근데 확실히 안 해봤던 거니까 하면서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아 이게 안 해봤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봐요 이거를. 너 어디서 다 세그리티를 만들어봐요. 용접을 그럼 언제 처음 해보신 거예요? 밸런싱 체어 때요. 밸런싱 체어 때? 네. 근데 용접 해보시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좋은 용접가가 되기는 힘든데 네. 그냥 대체 쓸만한 용접가가 되는 건 쉬워요. 아 쓸만하긴 할 수 있다. 쓸만하긴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이 친구들도 모두 쓸만하게 됐던 생이 되겠네요. 아 맞아요. 도착. 시큐리티 제가 설계한 거에 파일이거든요. 어허. 여기 써있는 규격대로 얘를 잘라가지고 이걸 이제 용접시켜서 붙여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럼 이제 다시 무한 용접인가요? 언제도 계속 용접하셨잖아요. 맞죠? 자신 있다. 출시켜야 돼. 와우. 처음 하는 겁니다. 와 이렇게 위아래가 완성이 됐네요. 예.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 끝에부터 이게 찢어지기 시작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 한계값 안에서 놀기를 바라야죠. 이제 와이어만 연결해주면 끝입니다. 이거 와이어에 이어지려면은 구멍을 뚫어주는 작업하려고 이제. 이렇게 뚫어드릴까요? 네. 와, 어시스턴트. 야.
어 뭐야? 어시스턴트 2. 와우. 이제 들어서 무슨 하는데요? 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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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아 여기까지 뭐였어? 아 그리고 길이 죽으라는 거. 이게 텐션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줄 세 개가 일정하게 텐션이 있어야 되는 거. 빠진다. 어, 뭐야? 언제 왔어요, 저거? 어머, 이게 내가 좋아하는 몬스터잖아. 광고 아님, 광고 아님. 와, 고생하셨습니다. 와, 완성. 약간 고기 그릴 같은데 옛날에 만들었다. 오! 저 올라가지. 아, 네, 올라가지. 왜요, 왜요? 와이어가 지금 굉장히 불안해. 오. 안 돼요, 왜 안 돼요? 사람이 올라가기 힘들 것 같아요. 너무 이게 너무 튼튼해 보여. 아. 너무 여기가 적나라하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생각에는 이거를 저희 식탁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약간 유리 같은 거 올려가지고? 오늘 올려가지고. 실제 와이어로 연결해주기도 바꿨습니다. 어 근데 바꾸니까 훨씬 얇아 보이긴 한다. 네. 와 너무 예뻐요. 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예쁘다. 되게 예술 작품 같아요. 대기업 회사들 가면 입구에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나 인테리어 회사들? 신형 맥북이. 예, 맥북. 어, 괜찮지 않아? 가만, 가만. 왜 가만히 있어? 어, 은근히 편한데? 이게? 아닌가? 뭐라 해야 되지? 뭐 쓸 정도는 아니지 않아? 그게 아니라 이게 움직이고 싶을 때 이게 움직일 수 있대. 되게 은근히 편해, 진짜로. 시사 해봅시다, 시사 해봅시다. 네, 좋아, 좋아. 진짜 편한데? 어, 여기서 그냥 편하겠다. 저희 깃바에 아주 멋있는 신형 테이블을 설치를 했는데 혹시 보실 분? 야 이게 편해. 움직이는 게 오히려 편한지 몰랐어요. 자판을 누를 때 충격 완화되는 느낌이랄까? 쇼바 달린 느낌? 이거 맥북 얼마라고요? 이게 이걸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 그렇게 통증이 안 먹혀졌었는데요? 훨씬 예쁜데요? 와! 와! 우와! 와! 와우 도끼니가 진짜 예쁘다. 수제 가구 그죠? 300만원 팝니다. 밥 먹은 지 조금은 그럴 것 같고. 그런 거 해주세요. 어? 어 이거 맛있는데 한번 드셔보시네요. 어? 먹어볼게요. 여기를 언제 오시는데요? 저희 한 5분 뒤에 오신대요. 아 진짜요? 네. 와 찐으로? 어 찐으로 와요. 한번 구워봅시다. 아 오케이. 네 텐세크리티 위해서 고기 먹방 한번 하게 했다. 와우. 어 벌써 오셨어요? 아 이것 때문에 나 불러. 어, 호주사는 조금 아, 들켰다. 이걸 가리신다고? 어 근데 용달님 들어오시면서 뭔가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아 이거 바뀌었네. 이거 와우. 아 어, 뭐야? 대박이죠? 뭐야? 엄청 크게 만들었네.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요? 야 근데 테이블을 만들 줄은 봅시다. 아 네 갑작스럽게 이렇게 고기를 먹으라고 하니까 근데 이거 진짜 만들었다. 이게 균형이 이 물건의 균형은 사실 안 맞잖아요. 근데 되게 잘 버티고 있어. 저희 안녕하세요. 어, 정대님! 고기 먹으러 왔죠? 당연하죠, 형님. 고기 먹어야죠. 와 그러면 제가 또 구워드릴게요. 오케이! 무슨 부위예요? 살치살입니다. 살치살이고요. 고기 먹어요? 빨리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이것 때문에 오셨구나. 네네네. 왜 와서 고기를 먹고 있지? 아, 맛있겠다. 이야.
야, 오자마자 뭔 횡재냐 이거? 이제 너무 많이 잡혀있어. 그대로 하나 쓸 수 있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와! 저도 결자! 저는 소금만 갖고 먹어야겠어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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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하겠다! 윤기 나는 거 보세요. 와! 회사 오디션에 보고 간 거 아니죠? 퇴근 1시간 남았을 때, 지금. 어땠어요, 보고?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테이블로 가능할까? 앉을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근데 진짜 잘 만들었어요. 뿌리 해주겠죠. 그러니까요. 뿌리 해주겠죠. 아, 예전 용산이 기프에 있었을 때 고기 추억이 많이 생각나요. 우이가 그린 거예요? 제가 그린 거예요? 진짜 없나요, 근데? 진짜 우이밖에 안 썼어요. 제가 똑살이 뿌리. 아예 그런 거 같아요.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이거? 하루 이틀 걸렸나? 와, 난 이틀 동안 나무로 이거 스마트폰도 못 올렸는데. 뭐지? 이 엄청난 차이는 뭐지?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좋은 전 뭐 진 적이 없어요? 가위바위보? 뭐 이게 보십니까? 보십니까? 가위바위보 겁니다. 내가 청소를 한다고? 둘이 같이 하셔도 돼요, 평화롭게. 아, 에이, 저희는 아, 그런 거야. 뭐야? 어차피 이긴 건데. 아, 감사합니다. 소리인데. 가위바위보. 아! 와! 치는 소리인데. 예. 깔쇼. 아, 알겠습니다. 제가. 용달님 가면 저도 나가보겠습니다. 고생해 주셨죠? 아! 어디가? 잘 피웠다! 나갔다.